오늘도 쿠바를 떠돌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세상의 음악을 찾아서 샅샅이 살피고 있는 박철홍입니다. 지난 시간에 체게바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더 그 체게바라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래 이 체게바라는 쿠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르헨티나의 의학도였습니다. 그 의학도였던 체게바라가 여행 도중에 목도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과 고통을 돕고자 1956년 쿠바 혁명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 성공 후에 정부 요직에 있기도 했지만은 볼리비아의 혁명운동에서 체포가 되면서 39살에 세상을 떠나들였습니다. 자, 바로 그 혁명군들이 요구했던 음악, 누에바 트로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노래이면서도 새롭게 그 이 혁명군들이 나라를 부흥하고자 하는 부분들로서 꾸며져 있는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 혁명 전에 그 유행했던 춤음악하고는 조금 격이나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누에바 트로바를 대표하는 음악가를 살펴보자면은 실비오 로드리게스와 파블로 밀라네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중가요와 예술가 곡의 장점만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드렸습니다. 파블로 밀라네스의 요란다는 쿠바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란다는 연인일 수도 있지만 그 여자 이름이니까요. 또 조국 쿠바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마치 우리의 한 영혼의 님의 침묵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요란다를 향한 사랑의 연가는 곧 조국을 향한 연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정부를 비판한 문필가가 투옥되는 것을,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혁명의 순수성이 살아있기를 희망하면서 유니콘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합니다. 자, 혁명은 억압과 자유 두 가지를 사실 제공합니다. 이들의 음악 활동이 순수 의지로 조국을 사랑한 마음이기를 희망하면서 파블로 밀라네스의 요란다를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인사에 가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